가야 됐었는데 마찰열로 지금 또 아까 형 만들 때보다 엄청 밝고 좋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벌레가 여기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일단 하나씩 꽂아 이렇게 꽂을 때까지 다 꽂힐 때까지 이렇게 해도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삐져나오면은 전기 테이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이 네, 이번에 아는 형 집에 와서 전등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형광등으로 된 이 전등들을 싹 다 바꾸려고 LED로 주문했습니다. 주방 형광등이고 네, 안방 형광등입니다. 욕실 형광등이고요. 현관은 LED로 되어 있네요. 여기 창고 직부등도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그 형광등 그거 들어있는데 등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이게 그냥 싸니까 이거 얼마 안 했잖아요. 이거는 주문은 여기저기 찾다가 이렇게 메이커 브라이트라는 등 파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고요. 혹시나 뭐 여기 판매하는 등들이 좀 싸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LED 칩이고 브라켓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에 끼워 넣을 이렇게 후크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이죠 이게. 이건 알루미늄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연결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기존에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갖고 그냥 하나씩만 꽂으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 단순하네. 이거 설치하기 되게 쉬워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되어 있어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집은 다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할 때 구조목만 잘 찾아내서 나사 박으면 끝나는 건데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가 안 맞을 때는 칼블럭으로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해야 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브라켓이 잘 맞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연결해주면 되고요. 이게 브라켓이 아까 보셨듯이 잠깐만 브라켓 좀 쳐보세요. 지금 기존에 여기가 브라켓 위치인데 여기 센터에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로 버티는 애거든요. 얘는 하나짜리고 쟤는 두 개짜리인가 보네. 만약에 이 양쪽 브라켓을 쓰고 싶으면 얘를 여기다 대가지고 맞는지 보고 안 맞으면은 구멍을 뚫어야 될 수도 있고 구멍을 뚫기 애매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타공을 만약에 센터에 또 해야 되잖아.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주방 것도 지금 양 끝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양 끝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는 없는데 가운데 하려면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그리고 분전반이 이렇게 신발장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벽에 있어요. 벽에 있어서 이거를 열면은 여기 전체 전원이 있고요. 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열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전열이 있었는데 이걸 상시 전원으로 연결한 것 같아서 만약에 전열을 작업할 때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 전원을 내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등만 할 때는 이것만 내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전열이 콘센트? 네. 전열이 이런 콘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전등이 이렇게 전등 관련된 등 관련된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등을 한번 내려보세요. 전등만 다 내려갈 거예요. 그죠? 펴보세요. 올라가죠? 만약에 전등만 내리고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내릴게요. 네, 내리고 냉장고 열어볼게요. 냉장고 열면 이렇게 원래 불 들어오잖아.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신기하다 이거. 나 이때까지 무조건 내리면 다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작업하기 좋게.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실을 좀 뒤로 하고 여기 안방 먼저 할까? 안방은 약간 틀리나. 안방은 여기 세로 브라켓이 이렇게 있어. 잘하면 얘를 다시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재사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얘는 이거 하나만 다시 끼웠다가 빼는 것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촬영 잠깐 중단할게요. 일반 형광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네 개를 풀면은 얘 유리가 빠져요. 요거를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확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푸시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밟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을 하나 뽑아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잘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왼손으로 좀 유리를 민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빼내시면은 요게 빠지고요. 자,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등을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장갑을 끼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고 오긴 했는데 설치하는 업자같이 들고 와서 엄청나게 들고 왔어 장비를. 일단은 뭐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기존 것 해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등 좀 내려주세요. 전등 오프 합니다. 야,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고 그래서 너무 어두워요. 이게 3시인데? 무슨 3시인데 지금 되게 어두워요. 이게 보이긴 하는데 촬영할 때 너무 어둡네. 롱노즈가 있으면 편해요. 롱노즈가 없으면 벤치 사용하셔도 되고, 이걸로 선을 먼저 뽑을 건데, 기존 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두 개 다. 그럼 이 선을 잡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당기면 빠져. 빠졌죠? 이걸 잡고 여기를 누른 채로 당겨.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이렇게 붙어도 전기가 안 들어와. 내렸으니까. 왜냐면 요걸 이렇게 빼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덜렁덜렁거리네. 일단 위험하니까 형광등 먼저 다 빼고요. 바로 요거를 돌려서 빼면은 빠질 것 같아. 요쪽에 구멍이 있어서 다 뺄 필요도 없어. 아우씨, 의자를 안 밟고 올라갈 것 같아. 어깨 아파. 의자 밟고 올라갈게.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공간 나오죠? 그죠? 다 빼는 게 아니고? 다 안 빼도 여기 이렇게 공간이 나와. 나왔죠? 이쪽으로 이렇게 다 빼고 해도 돼. 여기 선 빠지죠? 이렇게? 선 빠지죠? 그럼 뺐어,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 벽이고, 이게 희한하네. 얘를 지금 나사를 이렇게 박아놔서 칼블럭을 해갖고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데, 등 꽂는다고 이게 구멍 뚫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브라켓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어야 되고, 사이즈가 이게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자, 얘를 뺐어요. 빼고 얘를 한번 위치를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뒤쪽에 요게 있죠. 요게 있는데 얘를 요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어서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얘가 원래는 요거 잠깐 봐봐. 요걸 눌러서 이렇게 빠지면 이게 얘도 빠져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빠지는데, 근데 얘가 낀 채로 여기 안 들어가잖아. 빼서 뭐 요로 하셔도 되겠네. 구멍 있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이거 빼고 넣어서 이 안쪽에서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근데 구멍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어디로 뺄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많이 뚫어놓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누른 채로 다시 이렇게 딱 안 빠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야, 깜짝이야. 갑자기 전기 작업할 때.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게 안에서 해갖고 이렇게 조립해서 밀어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설치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면. 브라켓이 어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이따가 집어넣기로 하고. 기존 브라켓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같네. 기존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쯤에. 그러면 선이 이쪽으로 되나? 다른 데로 넣을까? 다른 데로 넣을게요. 눌러서 다시 연결했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로 브라켓이 들어가니까 기존 브라켓 저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난해한데, 이 천장에 등 있죠? 요 두 개를 구멍에다가 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기존의 브라켓 여기랑 제발 맞아라. 아이씨, 애매하게 안 맞아. 딱 이 위치야. 저건 풀어가지고 저 옆으로 못 옮기나? 옮기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요 브라켓하고 요거랑 약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얘를 기존에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십자 드라이버로 저걸 풀어갖고. 또 긴 걸로 썼다. 아이씨, 이거 빨아내놨네. 골치 아픈데? 환부하게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야. 대가리가 부서져 있어. 힘을 꽉 주고 돌려서 한 방에 딱 남은 이빨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인테리어 업자가 빨아를 내놨어. 귀찮으니까 힘센 드릴로 확 박아버리면 이게 대가리가 날아가 버려. 적당할 때 딱 멈춰야 되는데. 다리 한 방에 뽑았다. 그럼 이 나사는 못 쓰는 거야. 그럼 나사가 또 다 있어야 돼. 나사 안 들어있어요? 참고로 나사 없으니까 이런 거 나사 구매하시면은 요긴하게 쓸 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나사 저번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아까 그 나사 어딨죠? 요거랑 길이 비슷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직결나사기 때문에 이거 뚫고 들어가는 건데, 원래 칼블럭에다 이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칼블럭 다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고, 인테리어 업자가 이거 귀찮아서 이런 거 박아버린 거야. 요 간격. 자, 보시면 이렇게 간격 넓은 거 있죠? 요거는 목공용이고, 나무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형한테 설명하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방금 못 쓴다는 거 얘는. 그러니까 직결 나사 이거 일반 나사 보죠. 요 앞에가 이게 드릴 날처럼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 부수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벽에다가 이게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여기 칼블럭을 박아놨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쪼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부수면서 들어간다고. 그럼 나중에 재사용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요런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요런 걸로. 그러니까 요거 직결나사는 지금 요번에는 다시 쓸 때도 안 쓸게요. 그리고 대가리, 아까 대가리 부서졌다고 한 거, 이렇게 대가리가 부서져 있으면 안 돌아가요. 요것도 나사 싼 거 쓰면 잘 부서져. 이게 나사의 문제가 맞냐, 드릴의 문제가 맞냐? 보통 드릴이 적당하게 돌아가면은 걔가 이제 기어가 팍 풀리면서 헛돌아야 되는데 드릴을 싼 거 쓰면은 걔가 헛돌질 않고 계속 돌아가서 대가리를 부숴버려. 드릴을 좋은 걸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기존의 브라켓이 약간 요 길이가 안 맞아요. 여기 요거 들어오는 길이가 한 1cm 안 맞기 때문에 저기 딱 안 맞아서 여기 꽂을 수가 없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 LED 판을 여기에 아까 딱 거기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와도 되면은 이걸 부숴서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병렬 방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전기 쪽 계열의 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주변에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알아보고 영상 밑에 글을 적겠습니다. 자, 이게 짧은 게 얘 거였죠? 기존에 요거 설치돼 있던 자리에 얘가 잘 맞아야 되는데 요걸 위치를 먼저 잡고 하는 게 낫겠다. 여기 구멍 많이 뚫어놓은 이유가 맞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추라고. 여기 이쯤에 맞으면 될 것 같고 손 드라이버 좀 주세요. 하나를 한 번에 다 박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박아서 수평을 좀 맞춰가면서 박는 게 나름 팁이에요. 이게 다행히 기존 거 잘 활용했어요. 요거를 할 건데 기존에 요거 후크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 이 기존의 후크랑 이게 사이즈가 거의 동일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형이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뽑힐 거고 요 동그란 대로 이 전선 넣을 거고요. 먼저 전선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 동그란 데다가 먼저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고 여기랑 여기 하나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전선 조금 더 이렇게 바짝 빼주시고 아까 브라켓 위치 맞춰서 하나 지금 찾았고요. 자, 찾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LED 칩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자, 이 수평은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 맞추고 일단은 어느 정도 반 정도만 쪼아서 힘들지 않게. 이 디테일한 수평은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눌러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툭툭툭 쳐갖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연결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시면 되고. 예, 그건 없나? 아, 요거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전등 같은 경우에 상시로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갖고 전력을 찾아내 주는 건데 원래 뒤에서 설치해갖고 집어넣으면 깔끔하긴 할 건데 방금 보신 것처럼 초짜가 하기에는 요런 거는 좀 난이도가 힘들기도 하고 어깨도 아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요거 안 붙잡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수평만 좀 봐주세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요거를 완전 세게 쪼을 필요도 없어요. 적당하게만 이렇게 쪼아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은 여기는 이렇게 세로고 여긴 가로니까. 그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툭툭툭 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수평 맞추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또 후크가 있어. 요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갖고 준비를 해놔야 돼.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돌아가고 얘가 그 후크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 주세요. 커버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후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다 덮였죠? 덮인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해서
걸리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걸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찍히시면은, 자, 걸렸죠? 자, 잘 걸렸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전등 올리고 다시 켜볼게요. 전등 올립니다. 켜보세요. 아까 형광등일 때보다 엄청 밝고 좋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아까 그 콘센트 연결했던 그 부분이야. 이게 약간 벌레같이 여기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해갖고 설치를 하면 저게 안 보여서 깔끔하고 좋은데,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뭐 딱히, 저거 벌레 아니니까. 벌레같이 생겼어. 자, 요렇게 안방 설치 완료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눌렀고 얘도 눌렀고, 거실 전등 설치 하나 둘 셋. 분전반에 가서 전등을 내리고요. 내렸습니다. 얘는 지금 거실 거라서 크니까 형광등 4개를 일단 빼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원래는 초록색은 접지선이에요.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야. 초록색은 접지선이라고. 근데 이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빠져나온 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접지선이 원래 초록색인데 초록색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써버렸 거예요. 그래서 접지가 아니야. 얘는 접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전등 내렸기 때문에 내렸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거 누른 채로 이렇게 빼시면은 이것도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뭐 두 개 이렇게 붙어도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뭉쳐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네 군데 푸시면 이게 툭 떨어지니까 잘 붙잡고 있다가, 일단 요게 하나씩만 일단 풀어버릴게요. 두 개 일단 빼고, 자, 마지막 하나 뺄 건데 잘 붙잡고 빼야 돼요. 왼쪽에, 왼쪽 손으로 힘 딱 받쳐서. 자, 뺐으면 이렇게 요렇게 빼면 됩니다. 아, 이 브라켓이 이게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통짜네, 통짜. 여기가 그 이게 박힌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 군데네. 일단 빼고 합시다. 빼고 결정합시다. 얘 빨아놨어. 스크류 또 안 좋은 거 썼어. 두 개. 전동들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스크류가 빨아나가서. 얘도 빨아나기 직전이. 그냥 저거 나다 이거 쓴 드라이버 쓰면은 빨아가 잘 안 나나? 그쵸. 이 하다가 멈추니까 안 돌아가는데 계속 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나. 칼블럭을 이쪽에 박아놓고 여기다가 박았어. 여기다가 박고. 뭘 넣으며? 형,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게, 요 콘센트 나오는, 그러니까 요 전선 나오는 여기 요 부분이, 이게 쇠로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아까 여기에 박혀 있었더라고. 여기 나사방대가 있어. 그 양쪽에, 요쪽에도 있겠다 싶었고, 요거 벽지 살짝 뜯으니까 여기도 있어. 맞아. 되냐? 어. 안 뚫어도 돼. 그냥 그거. 안 뚫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스크류 사이즈만 잘 맞으면은 안 뚫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 이거는 이렇게 긴 것까지 필요 없는데, 얘로 안 들어가면 저 아까 직결 나사로 하면 되거든요.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 이로 해서. 위에 뭐 선 같은 건 없나? 내가 보면서 조절하면서 할 거니까. 튼튼하겠지, 그것도. 튼튼해요, 이거. 이렇게 적당히 탁 멈춰야 되는데 빠바바박 해버리면 빠가가 나는 거죠. 얘를 자꾸 당겨볼게. 튼튼해. 다행이다. 안 박아도 됐어. 벽을 안 뚫어도 살렸어요. 여기도 하나하나가 진짜 힘들어 진짜. 근데 이게 아까 안방에서는 벌레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형, 안 잡아도 돼요. 얘로 버틸 거야 아마. 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무는 힘이 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씩 꽂아, 이렇게. 꼽을 때까지, 탁 꼽힐 때까지 이렇게 넣고, 이게 구멍이 두 개예요, 여기. 둘 중에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이유는 있나? 두 개인 게? 두 개? 접지랑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두 개일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가, 얘로 이렇게 매달린다고. 안전한테요. 그럼 매달린 상태에서, 이게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면은, 얘가 막 이렇게 붙어갖고 여기 전선이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 전기 테이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꽉 물려서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삐져나오면은 전기 테이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위도, 가위 없어도 되나, 얘는? 아, 뜯기는구나. 여러분, 이거 가위 없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감아놨으니까 나중에 빼실 때는 테이프 먼저 빼고 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게 쓰다가 LED가 무조건 반영구적인 게 아니라 고장 날 때가 있어. 그러면 뭐 칩 바꾸고 뭐 이지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 새로 사서 새로 다는 게 편해요. 근데 요 메이커 브라이트는 AS 해준다고 하니까 자, 얘를 넣는 게 관건이네. 여기다 막 밀어놔야 돼. 이게 기존 전선이 잘 안 구부러지거든. 힘이 되게 세요. 얘만 두 개만 잘 밀어 넣으면은, 이게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자는 넣고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적어주세요. 후크. 이거 등 작업하실 때 혼자서 하시면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없으면은 어깨도 아프고 힘드니까 반드시 하실 때는 이렇게 보조 한 명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가 되게 아파. 평소에 어깨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어깨가 아파. 흥기증 나니까. 이거 할 땐 괜찮은데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기증이 지금 제일 어려운 주방이 걱정이네. 1미터가 넘는 걸 사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수평 잡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니까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더 조금 이 정도 됐어요. 자, 껍데기 달기 전에 전등 한번 올려서 켜보시죠. 이게 커버 안 씌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등들이 우와. LED가 이렇게 이쁘게 켜져요. 눈뽕만 눈뽕. 예쁘긴 하다. 이대로 쓰는 게 더 예쁘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쓸래요? 눈부시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째가면은 또 저 눈부신 게 그대로 비치는데,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요. 그죠? 이게 글로스니스 값이 좋아. 글로스니스가 한 0.6 정도로. 자, 뭐 얘는 일단 눈뽕이니까 이렇게. 전등 저거는 지금 끌 필요는 없죠. 이거 껍데기만 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요거 요렇게 돌리면 된다 그랬죠. 일부러 심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등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됐습니다. 밝다. 큰 것보다 더 밝네. 자, 바로 주방. 아, 끊고 가야 되는구나. 카메라 때문에. 거실 등 설치 완료. 하나, 둘, 셋. 칼블럭 구멍을 아까 메우려고 했는데 여기가 아까 설치가 잘 돼 버려서 지금 여기 메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파란색 벽이라서 좀 애매한데 흰색 벽이면 이게 완벽해요. 이거 휴지 요만큼 물에 적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뭉개가지고 막아버리시면은 감쪽 같아요. 아닌데? 그 원래 이게 흰색 벽이에요. 이게 티가 안 나는데 초록색 벽, 이 파란색 벽은 티가 나요. 여기 파란색 칠하시든지 색연필로. 이거는 이 파란색 벽지 쓰는 집 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합지야. 벽지가 완전 싸구려 벽지라고. 원래 거실은 실크 벽지 쓰는데 그거 껐어요? 그리고 이런 휴지를 사용하기 좀 그러시면은 뭐 일반 시중에 팔고 있는 메꾸미라고 있어요. 메꾸미 또는 핸디코트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메꾸미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휴지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지점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해놓고 이렇게
걔가 나중에 굳어버려. 딱딱하게. 그래서 깔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주방 등 설치 하나 둘 셋. 전체적으로 영상 콘트라스트 다 올려야 되겠네. 이게 있으면 소리가 더 잘 들리나?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바람 소리가 안 들리나 이거 하면은? 형이 만약에 얘기할 때 피읍 비읍 발음할 때 팍팍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뱉으면서 얘기하면 사운드가 잘 들어가니까. 자, 이건 이제 주방등인데, 주방등은 이게 1m 짜리죠. 예, 1m가 좀 넘는 건데, 설치하고 나면 상당히 밝을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긴 거고, 기존의 거랑 브라켓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얘를, 이게 또 시멘트 벽이라서 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브라켓인데 기존의 거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선 빼면 되겠죠. 선 이렇게 잡고 누르고 빼시면 돼요. 그 전에 이거 등 저기 안 했네. 큰일은 안 나. 왜냐면 얘 전용 스위치는 아까 꺼놨잖아. 스위치는 꺼놨잖아. 얘 등은 아니 얘 스위치를 꺼놨잖아요. 전력을 차단해놨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걸 내리는 거죠. 코팅 작업은 반드시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만약에 이게 전기가 들어와도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원피스 보시면은 고무고무는 전기가 안 통해요. 얘도 이제 일자로 뺄 거니까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시고, 브라켓을 설치한 데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만 돼 있나? 이쪽에서 뭐가 이렇게 끄떡 없이 막 버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박았나? 여기 뒤로 박힐만 한 데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면은 잘하면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저 위에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안 붙어 있는 것 같아. 저거, 이건가? 형광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사? 이거야? 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거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설마가 진짜인 것 같아. 지금 전체 내려오잖아. 이거 하나로만 붙어. 그거 하나로 그걸 버틸 수 있나? 그냥 귀찮아서 이걸 왜 때려 넣었나. 이거 무겁게도 되게 무거운데 참 대단하다 진짜. 이게 여기 박은 것도 이게 벽 뚫기 싫어서 여기 아까 보시면은 이 브라켓 여기 양쪽에 양쪽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브라켓이랑 여기 하나 더 박던지 차라리. 그럼 저 브라켓 한번 줘보세요. 저것도 그럼 여기 두 개 살릴 수 있으면은 이걸로 그냥 버티게 하면 되잖아. 그죠? 네, 요게 더 가벼워. 요거 보시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여기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쯤에 돼야 돼.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직결나사라고 그랬잖아. 얘가 셀을 뚫고 들어가는 애예요. 얘를 쓰면 돼, 그냥. 여기 바로. 그럼 짧은 걸로 구멍 내고. 얘가 드릴이랑 똑같은 거야? 아, 걔가 너무 안 좋았네. 바로 좁히는데 이렇게. 이거 한번 써서 가지고 그런가 봐. 아. 한번 써갖고 이게 일회성 드릴러 같은 거니까 그래도 지금 요게 이렇게 구멍 냈으니까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전동이 마냥 좋은 건 아니네. 네, 이게 어딘지 잘 안 느껴지니까. 이게 여기만 박으니까 얘가 이렇게 좀 낭창거리죠. 그죠? 전등을 약간 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1m가 길기 때문에
깎아 착 붙었는데 그게 인테리어 업자가 잘해서 그런가? 하나만 막은 노란 건가?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래도 이게 안전상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이걸로 버틸 거니까 잡아주시면 고맙고, 밑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합니다. 하나를 이렇게 넣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다안 들어가고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를 때는 이걸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되네.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끊고 좀 짧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셔서, 이 뿌리 끝이 튀어나오면 안 좋아. 아까 전기 테이프 작업했잖아요. 그거 했듯이, 여기도 지금 살짝 나왔잖아요. 살짝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벤치로 조금 끊고, 짧게 가는 게 좋은데, 벤치 없으실 때 아까 롱노즈 있죠? 롱노즈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여기가 벤치 역할을 해요. 니퍼 역할을 하니까. 이걸로 약간 이렇게 끊어주시면은,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끊어놓고, 이거 작업하실 때 뿌리 끝까지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뿌리 끝까지 들어갔죠? 반드시 구리선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튀어나오면 아까처럼 저기 전기테이프로 감아주시고, 왜냐면 이거 구겨서 지금 쑤셔 넣을 건데, 그리고 쑤셔 넣다가 나중에 지들끼리 막 이게 접촉이 되면은 화재가 날 수가 있다고. 안쪽으로 이렇게 쑤셔 넣었자. 이거 나중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빼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선, 최대한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길어가지고. 아, 왔어. 어깨 아파. 저거, 후크. 형, 후크. 이거 해놓고, 아, 이따 달아놓고 좀 이따 선정 내야 되겠다. 어깨 아파. 어깨가, 저기, 뭐야, 10분을 못 버티네. 형, 나중에 이거 해보면 알 거야.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잠깐 쉬었다가, 어깨 쉬었다가 해야 돼. 이거 선 나중에 삐져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쑤셔 넣던지, 이게 안 되면은, 뭐, 테이프라도 이렇게 바르면 될것 같아. 테이프 잠깐 주세요. 꽉 좁은 건가? 꼭 쪘는데, 이러지? 원래 달려있던 애거쓴거 아니죠? 그걸 쓸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뭐, 이게 형이 이렇게 칠일 없잖아요. 한쪽은 잘 고정됐고? 한쪽은 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는 애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애라서. 아니면 요 안에, 이 안에 마샤를 끼워넣으면 될것 같아. 기존 거 한번 쳐보세요. 예, 전기 작업 좀 하고 넘어가요. 이 폭이 너무 넓어서 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로도 원래 쪼아져서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처럼 팍팍 움직이진 않고 힘을 살짝 줘야 움직이니까 이 정도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 다 이렇게 벌려놓고, 자, 스위치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우, 밝네. 밝고 좋네. 엄청 밝아졌어, 집이. 설치도 깔끔하게 잘 됐고. 그 전에 형 항상 쓸 때는 저기가 어두워가지고 여기가? 어.
아, 여기가? 여기만 밝거든. 아직 사투리. 자, 이제 큰 거 세 개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실등 설치했고 주방등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안방등도 아까 제일 처음에 설치했는데 안방등은 잠깐만 봐보세요. 안방등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나온다. 전선을 안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조금 뭔가 벌레같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아까 전선을 나중에는 결국 밖에서 조립해서 구멍에다가 쑤셔 넣었는데 처음부터 구멍에다가 쑤셔 넣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놓고 나니까 이게 좀 찝찝한데 이건 나중에 이 형이 할 수 있게끔 숙제로 놔뒀으니까 나중에 직접 해보겠다고 합니다. 화장실 등인데 화장실 등은 LED 등처럼 생겼지만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브라켓을 어떻게 잘 설치할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화장실 등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등 하나 둘 셋 이걸 열면은 형광등이라서 벌레도 있어요. 여기 형광등이라서 이거를 또 해체를 하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등 내려주세요. 이것도 형광등 빼고요. 빼고 이거 뜨거워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빼면 되는데 이것도 빠가놨네. 얘도 빠가놨어요. 여기 인테리어 어디다가 했어? 인테리어 회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만. 아,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 할게. 잘 안 보여. 아, 그래? 괜찮아. 앞부분에 다 많이 보여줬으니까 지금 건 아마 빨리 돌릴 것 같아. 영상 이거 다 살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 이게 여기 하나는 살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이 전등이 지나가는 라인이라서 잘못 쓰시면 또 벗겨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당겨 놓고 전선을 좀 바짝 해 놓고 전동 드릴로 뚫어야 될 것 같고 접지는 여기 없으니까 접지가 있죠. 접지가 있는데 여긴 접지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쓸게요. 그냥 안 쓰시면 돼요. 이거. 이건 따로 빼놓고 얘를 나중에 달면 되니까 일단 뭐 여기 브라켓 이거만 달면 끝나는 거죠. 전동 드릴로 달아야 돼. 이거 너무 굵어가지고 얘를 지금 대가리가 빠가놨으니까 아까 그거 있죠? 나사. 이걸 또 이렇게 긴 걸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긴 걸 쓸 필요는 없지만 기존 게 약간 이렇게 퉁퉁한 나사를 썼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걸로 써야 여기에 박히겠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은근히 이게 여기 두께를 만져보면은 은근히 두께가 있어. 이 두께가 아니라 안에서 만져보면은 이 두께는 아니에요. 약간의 두께는 있어. 하나는 여기 고정된 데 동그란 고정된 데에다가 박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 이동할 수 있는 데다 박으면 좀 쉽겠죠? 기존의 구멍을 여기 얘로 쓸게요. 얘로 해서 이렇게 박으면 근데 이게 지금 구멍이 크죠? 토우 앙카를 한번 써볼까? 나중에 석고보드 그런 거 할 때 촬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토우 앙카예요. 토우 앙카고 일단 구멍은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이 구멍이 또 이 구멍은 또 작네. 전체가 들어가기에는 구멍을 좀 더 뚫어야 돼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까지 딱 끼워졌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넓적해져. 그러면서 여기가 고정이 되면서 안 떨어지는 원리인데 그 다음 다시 얘를 풀어서 브라켓을 끼워놓고 다시 쪼으면 돼. 그러려면은 얘 구멍이 좀 커야 돼. 커서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 아니 그 기존의 구멍을 넓혀서 토우 앙카를 씁시다. 그게 나중에 안전상으로도 좋으니까 토우 앙카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이걸 넓혀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애매하게 조금 더 커졌으면 하니까 드릴가지고 살짝 넓힐게요. 이거 뚫으실 때는 콘크리트 비트가 아니라
뭐 일반 철 비트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뚝수 비트예요. 뚝수 비트를 쓸 건지. 이건 나무용이고. 이게 달러? 안 뚫리나? 다른 걸로 하면? 아, 이 용도가 틀려. 요거는 앞에 모양이 보시면 이게 나무고, 요거는 이제 철 또는 저런 플라스틱 뚫을 때 쓰면 되는 거고, 이 앞대가리 이렇게 망치 모양은 이 강도도 이게 튼튼해서 콘크리트 뚫을 때 쓰는 거. 얘는 철. 이거는 영상 찍은 적 있나? 네. 근데 뭐, 그 영상 안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걸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도 괜찮죠? 토우앙카랑 안 맞으면은 토우앙카가 또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토우앙카 사이즈랑 좀 맞춰줘야 되니까. 아까 보니까 조금만 더 넓히면 되겠더라고. 너무 이렇게 굵은 걸로 안 하고 적당히 요거 갖고 약간만 넓혀서 구멍을 살짝 더 넓힐게요. 이거 교체하실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이거 빼고 이거 넣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센터에 잘 맞춰주시고, 이게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살때 동그랗게 돼 있는 요거 사는 것보다 여기가 각으로 돼 있는 걸 사시는 게 이거 할때더 좋아요. 이게 탁 밖에 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설치됐으면 요걸 드릴 모드로 하고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스크류 모드고 드릴 모드, 항마 드릴 모드. 드릴질 할 거니까 드릴 모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토우앙카 요거가 여기 들어갈 때 조금 모자라니까 요게 플라스틱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짝만 넓혀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딱 들어가죠? 그리고 요 끝에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요거가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딱 걸려야 되는데, 고정이 돼야 되는데, 저거를, 드릴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되게 많이 돌려야 돼. 그래서, 이게 헛돌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 지금, 걔가 짜부대면서 찌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뭔가 반응이 틀리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를, 이제 빼면 돼요. 그럼 얘가 풀려 나오고, 원래는 끼우고 하는 게 좋은데, 풀려 나왔다가 다시 쪼을 때 제대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는 완전 제가 찌그러지면서 안에서 그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아까 대가리는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걸 집어넣고,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넣으려니까 지금 헛도는 게, 저 안쪽에 같이 짜부댔던 애가 지금 뒤틀려갖고 없어져서. 새로 뚫으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가긴 하는데, 구멍을 지금 따로 뚫기가 싫어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이제 구멍 넓혀놨으니까 두꺼운 걸로 하면 안 되나? 이걸로? 근데 얘가 아직 여기 버티고 있어요. 다시 해볼까? 이걸 풀고 다시 해볼까? 이걸 이렇게 풀면은 앞에 있는 대가리 원래 뚫고 들어가면서 섞고 뚫고 들어가는 용도인데, 얘가 또 만들 때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톡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왼쪽으로 풀면. 그 왼쪽으로 풀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가리는 이미 빠졌어요. 이거. 떨어졌죠. 그죠? 얘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꼽아갖고 꽉 끼워놓은 다음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고정을 해야 얘가 안 돌아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로 좀 돌릴게요. 이건 전동 드릴 없이 하는 건 미친 짓이야. 당겨볼게요. 안 빠져. 당기니까 안 빠져. 안에서 이렇게 짜부가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 뚫어야 돼요. 새로 뚫으면서 들어갈 건데, 뭐 두께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얇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 들이.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은 직결 나사로 할 거예요.
그 일반 나사로 썼다가 안 되면 직결 나사로. 엄청 안 좁혀 이게. 타는 냄새. 이게 원래 아까처럼 안 좁혔으면 그냥 직결로 그냥 뚫으면서 가야 됐었는데 마찰열로 지금 뚫었어. 요걸 빼주시고요. 처음부터 빼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똑같이 검은색, 빨간색 두 개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거울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연결했고요. 이렇게 위에까지 잘 쑤셔 넣어놓고 얘를 잘 위치시킨 다음에 이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녹색선이 저 책에는 닿아도 상관없나요? 예, 얘는 어차피 아무 저기를 안 해요. 저게 원래 접지니까. 어깨가 또 왔어. 아이씨, 전망 때문에 디테일 작업이 안 되네. 잠깐만, 전망 좀 벗을게. 수평 맞아요? 너무 세게 안 돌아갈 때까지 확 쪼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적당히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너무 세게 좀 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요걸로 여기를 잘 맞춰서. 얘는 방수 커버예요. 방수 기능이 있는 거라서 커버도 이렇게 단단하게 잘 감싸져 있고 이 후크도 이렇게 물 안 들어가게 넓적하게 생겨갖고 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 대놓고 물 뿌려도 잘 안 들어가는데. 자, 욕실 등 설치 완료. 전등 켜주세요. 오, 밝네. 밝다 밝아. 자, 욕실 등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찍어야 해야 되나? 그걸로 슬레이트 안 찍을 것 같은데. 베란다 등 설치 하나 둘 셋. 직접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쉬운 걸로 베란다 등으로 한번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크 먼저 푸시고 유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붙잡고 작업하시고. 장갑 제 거 껴갖고 지금 장갑이 좀 커요. 저한테 주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돌려서 빼셔도 되는데 지금 뺄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보통 천장에 달려 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이게 벽에 있어요. 벽에 있을 때는 직부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빼고 있는 것도 지금 직결 나사인데 요거 하나 설치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안쪽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거 뜯으시면 돼요. 그 우리도 이제 설치할 때 칼이 있어야 되나? 안 뜯게 힘으로 하지 말고 그 마지막 된 데를 잘 찾아갖고. 장갑이 커. 장갑 벗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가. 내렸어요. 전등 내렸어. 내가 붙잡고 있을게. 그 자를 거. 네, 자르셔도 돼요. 이거 일단 매달아 놓고 요거 롱러즈 아까 옆 부분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랐고요. 그 선을 좀 길쭉하게 나오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걸로.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고? 아니 이거 선 만들면 되지 뭐. 얘는 아마 신제품이라서 아까 그 거기에다가 꼽기만 하면 연결되는 거라서 요거 선만 잘 벗겨내 놓으면 돼요. 잘 안 돼요?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됐다. 자, 요거 등을 연결하시기 전에 이 나사로 박을 구멍 위치를 한번. 여기에 얘 하나랑 얘 하나가 있죠? 여기 두 개 위치가 어떻게 박아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얘는 가볍기 때문에 하나만 박아도 잘 버티는 애니까 그렇게 하나 박으시면 돼요. 그럼 선 연결해서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뿌리 끝까지 연결하시고. 까만색, 흰색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 그랬고. 까만색, 저기도 까만색 있으니까 까만색끼리 그냥 같이 연결하고.
잘 꼽았어요? 잘 꼽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쏘셔놓고 저기 손드라이버랑 아까 나사 뺀 거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하시게? 위에다가? 하나만 닦아? 네, 하나만 해요. 이게 선이 너무 깊숙이 그 나사가 들어가면서 선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박아야 돼요. 수평이 안 맞아요. 너무 세게 좀 수평 조절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 정도 수평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는 여기 이렇게 브라켓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는 간단하게 한쪽부터 탁탁 밀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꼽아버리면 되는 건가? 네. 됐어요? 응. 자, 요거 들고 계셔보세요. 전등 올릴게요. 오, 됐다. 들어왔다. 어때? 이거 꺼볼래? 안방이랑 저거. 밝아요? 밝어. 밝네. 자, 베란다 등 설치 완료. 세탁실 등 설치 하나, 둘, 셋. 전등 내리고요. 일부러 던진 거 아니죠? 해준다 그랬는데 자꾸 시켜가지고 이거 나도 쉽게 하겠는데? 이건 이제 쉬워. 안에 선이 물고 있어서 바로 툭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선이 좀 길게 세팅되어 있으면 머리 맞을 수, 이 정도면 머리 맞을 각인데 이제 당겨 보시면은 그 안에 아까처럼 전기 테이프로 지금 마무리되어 있을 거야. 이건 집부등 중에서도 진짜 싸구려 등을 사서 그래. 연결 소켓도 안 달려 있는 걸로. 근데 어떻게 보면 연결 소켓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렇게 전선 테이프로 해놓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쑤셔 넣는 거. 이제 금방금방 하네. 두 번째라서. 가난해졌어. 응. 한번 하니까 별거 아니다 싶은 거죠. 자, 연결할 수 있게 구리선 조금 벗겨내고요. 니퍼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너무 세게 꽉 끊으면 또 한 번 또 끊어지니까 살살 달래면서 해야 돼요. 가위로 하셔도 되고. 페인트 같은 게 위에 덮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뜨네. 아, 이게 여기 까치발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천장이 더 높은가? 그렇네. 여기가 훨씬 더 높네. 아, 바닥이 더 내려가서 그런가 보다. 물 빠지는 것 때문에 바닥이 더 내려가 있어갖고. 얘가 마지막이죠. 드디어 마지막이다. 장시간 촬영했는데. 저게 까만색이. 이거? 네. 얘는 까만 테이프를 한번 붙일까? 아, 왜? 문제 있어요? 뭔가 생긴 게 되게 불안하게 여기 되게 상관없으려나? 완전 푹 들어갔으면 상관없어요. 형이 그 손으로 한 번씩 다 당겨보고 걔는 불안하다 싶으면 하는데 된 거 같은데? 짱짱하게. 여기서 10년 이상 살집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사 박을 때 그 선 안 씹힐 수 있게 선 정리할 때 그걸 잘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뺐었나? 그 두 개 있으니까. 아니 구멍 아니지, 그냥 이거지. 네. 여기다 꼽을까? 한 개는 거기하고 한 개는 조금 그 길다란데 거기다가 하면은 하나만 꼽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하면은 뭐 상관없어. 아무때나 했어. 가벼워서 하나만 하셔도 될 것 같아. 원래 것도 하나만 돼 있었잖아. 어깨 안 아파요? 엎혀 있던다 꼽자. 오케이, 되게 힘들어요. 아이씨, 구멍을 못 찾겠어. 잠깐만. 이거 너 구멍 좀 찾아봐요. 키가 안 나와가지고. 아, 내가 그냥. 그거 놓으셔도 밧줄 연결해놔서 괜찮아. 다음에 여기가 되게 잘 맞아서 좋다. 여기 말고 할까? 여기로 할까? 오른쪽 편이 원래 저거 달려있던데. 거기가 구멍이 거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갖고. 바로 찾았네. 나는 저기 보이더라고. 자, 수평 잡아주고요. 꽉 쪼우기 전에 수평 맞으세요? 이쪽. 응? 이쪽으로 할까? 조금 더 되세요? 조금만 더. 뚜껑 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이따 전등 올리셔도 될 것 같아. 이제 킨다? 뭘 켜? 이거? 네, 켜세요. 밝아. 눈뽕 맞으니까 좀 꺼주세요. 부순 거 아니에요.
자, 설치 끝. 촬영 종료. 네, 이 형이 귀엽고 자기가 이거를 지금 할 때 해야 이제 할 것 같다고 제가 가기 전에 일을 벌려놨습니다. 안방에 아까 보기 싫게 전등 나와 있던 거 선 정리해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있던 걸 빼고 전선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깔끔하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브라켓은 아까 설치해 놨으니까 전선 작업은 금방 하겠죠. 이거 밖으로 빼고 전선 잡아야겠다. 내가? 아, 난 아까 안 잡아주고 혼자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 전선 하나만 연결하면 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 이걸 밑에 걸 뺐네. 위에 걸 뺐어야 됐는데. 그러게. 저걸 빼봐요. 다시 저걸 위에 걸 빼. 여기 바닥에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초보는 이런 실수도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걸 빼는 게 아니라 위에 걸 빼셔야 돼요. 위에 거는 구멍 두 개짜리고 밑에 거는 이렇게 전선, 얇은 전선이고 저기서 원래 나오던 전선은 굵은 전선이라서 굵은 전선 작업할 때 편해요. 그죠? 그렇네. 제대로 들어간 건가? 응, 들어갔어요. 안 빠지죠? 당겨봐야 돼, 한번. 자, 내가 잡아드립니다. 색깔은 상관없고. 상관없고. 살살 돌려가면서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작업하기엔 편할 것 같은데. 적당히 된 것 같아요. 브라켓에 넣을 건데, 요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번에 내가 없어서 형 혼자 다 하겠다. 쉽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멍을 어디 갔어, 씨. 구멍을 못 찾아. 잘했다, 됐다. 자, 붙잡고 있으세요. 요거 하나 대충 받고. 자, 요거 하나. 수평 봐드릴게요. 잘 모르겠어. 내가 아까 그 심정이었어. 우리 원리 아셨으니까 껍데기 씌워놔도 이렇게 툭툭 쳐갖고 나중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 살다가 누워있을 때가 제일 잘 보이거든. 반대로 한 것 같은데. 반대인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요것도 요 모양대로 다 됐어요. 분장기 올릴게요. 자, 안방도 다시 설치했습니다. 두 명이 사는 혼자 하는 건 그래도 힘들어. 아, 둘이서 했으니까. 이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자주 해야 되겠다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나사 막 입에 물고 있고 뭐 주머니 막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막 손으로 안 되면 머리로 받쳐갖고 막 머리까지 써야 돼. 결국은 싹 다 바꿨네. 응, 싹 다 바꿨네. 만족해요? 차라리 뭐 방, 거실, 주방 이렇게만 했으면 찝찝했을 것 같아. 잘 버리기 잘.